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부족 사태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강서구 새마을 부녀회와 함께 면마스크 지원에 나섰습니다. 강서구 새마을 부녀회는 공장에서 반제품 면 마스크 15,000매를 구입해 직접 가공하고 포장해 지원합니다. 지난 3월 13일 완성된 면 마스크 5,000매를 강서구에서 선정한 지역 내 어르신 요양시설에 지급했고 나머지 1만 매도 완성 즉시 마스크가 필요한 곳에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강서구 새마을 부녀회는 추가로 아동용 면 마스크 250매를 제작해 면역력이 약해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 보육시설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강서구는 3월 13일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 5부제 시행에 따른 마스크 구매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230여 개 약국의 마스크 판매 시작 시간과 위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위험군에 속하는 임신부 2,500여 명에게 KF94 마스크를 7매씩 지원하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지원카드를 운영합니다. 연간 1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서점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카드는 자유학년제와 발맞춰 청소년이 문화, 예술, 진로체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과 만 13세 청소년 약 4,200명이며 연간 1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하며 신용카드 기능은 없습니다. 대상 학생은 가까운 지역 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청소년 꿈인 진로체험 카드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카드 사용을 등록한 후 온 오프라인 가맹점 정보를 보고 원하는 곳에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청소년 지원카드 사용처는 진로 직업 체험, 예체능 프로그램, 서점 등이며 청소년 지원카드 사용 제외 대상은 교과 과목 관련 서적, 사진관, 숙박, 운송수단, 놀이공원, 휴양림 등입니다. 또한 사용처를 볼링장, 탁구장, 코인 노래방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강서구는 청소년 지원카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올해 탁구장 등 문화공간 사용처 12곳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현재 88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카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